부부로 산다는 것. 부부란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. 한자에서 부부의 부는 지압이라는 뜻이고 부는 지엄이라는 뜻으로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. 지압이와 지엄이라는 단어에서 지는 짓다를 의미하는데 이는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. 부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지혜로운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. 남편이 조금만 앞서 나가도 부부 사이는 두부처럼 흐물흐물한 관계가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. 또한 아내가 조금만 앞서 나가도 바닷가의 부두처럼 서로의 마음이 멀어져 다른 한 사람은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. 이렇듯 부부는 하나의 짝이라는 생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앞서 나가지 않고 함께 나란히 걸어가야 합니다. 부부이운, 부부 사이에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채워주고 존중할 때 집안에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. 오늘의 명언, 부부란 둘이 서로 반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는 것이다. 반고흐.